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먹놀잠을 시작할 때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아기가 먹고 놀고 자는 것을 먹놀잠이라고 해요. 수유한 직후에 잠이 들면 대부분의 아기들은 트름을 잘하지 못해요. 공기가 소화기관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이 매우 불편합니다. 결국에 가스 때문에 잠에서 쉽게 깨고 또 잠들지 못해서 많이 울게 돼요. 이렇게 자주 깨므로 인해서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은 먹다가 계속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먹잠이 되고요. 먹잠이 되니까, 먹는 동안 너무 졸리니까 다 먹지 못하고 잠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유량 부족까지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먹놀잠은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먹이 깨지면 놀잠도 깨지고 잠이 깨지면 놀먹도 당연히 깨집니다. 먹놀잠은 언제 시작할까요? 아기는 출산 직후부터 생후 2주차까지 하루에 18시간에서 22시간 정도 정말 잠을 많이 자요. 그렇게 많은 잠 중간중간 두세 시간 간격으로 깨서 계속 수유를 합니다. 아기가 그렇게 생후 2주를 보내고 생후 2, 3주 차가 되면은요, 낮잠이라는 것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해요. 성장 급등기가 오면서 아기가 많이 먹으려고 하고 낮에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때야말로 먹놀잠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잠깐 먹놀잠을 모든 수유턴마다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먹놀잠을 이제 시작할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해 보라는 말입니다. 낮 시간에 우리 아기가 충분히 먹었는데 바로 잠들지 않고 조금 깨어서 눈 뜨고 이렇게 주위를 쳐다본다면 바로 이제 먹놀잠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먹놀잠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낮에는 먹놀잠, 밤에는 먹잠이에요. 아주 이른 아침인 오전 6시, 7시부터 저녁 7시, 8시 사이에 수유턴마다 먹놀잠이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아기는 먹놀잠을 무척 잘하는 겁니다. 밤에는 먹놀잠을 할 필요가 없고 수유 후에 트름을 했다면 즉시 재우세요. 아기가 밤중에 간헐적으로 깨어서 놀수 있어요. 그것은 아기가 아직 수면이 미숙해서지, 아기가 밤에 먹놀잠을 하고 있으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후 두 달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밤에 간헐적으로 깨서 눈 뜨고 놀수 있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겨주세요. 그런데 낮에 먹잠을 계속 반복한 경우에는 밤에 먹놀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중 수유마다 먹놀잠을 한다면 그것은 낮밤이 뒤바뀐 거예요. 낮에는 먹잠을 하고 밤중에 먹놀잠을 하는 것은 낮밤이 뒤바뀐 아이의 특징이니까 여기 이쪽 영상을 클릭하셔서 낮밤 뒤바뀐 아기 되돌리는 방법을 꼭 숙지하시고, 낮밤을 되돌려서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자게 만든 후에 낮 동안에 먹놀잠 학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먹놀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놀잠은요, 먹고 놀고 자고 이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먹이는 것부터 잘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자는 것이 더잘 돼야 됩니다. 먹놀잠은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요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생후 2개월까지는 아기가 푹 자고 일어나서 기상 직후에 즉시 수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기를 먼저 잘 재워야 먹놀잠이 돼요. 충분히 잔 아기는 먹을 때 쉽게 졸지 않고 졸아도 깨우면 금세 일어나요. 먹다가 자는 아기들은 섭취량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잠이 짧기 때문에 수유 간격도 매우 짧아집니다. 먼저 충분히 재운다는 것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안아서라도 푹 재우는 거예요. 푹 재우고 적정 수유텀이 되었을 때 아기를 기상시켜서 수유를 하면은요, 먹다가 졸순 있어요. 다시 눈을 감을 순 있어요. 그러나 깨우면 금세 일어나기 때문에 아기가 섭취해야 될 전체의 섭취량을 잘 먹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생후 3주차부터는 아기가 먹고 나서 이렇게 졸거든 깨우세요. 깨워야 트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먹고 바로 자는 아기들은 트름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잠자는 아기들은 트름하지 않아요. 그러니 잠들었어도 깨우세요.
아기의 몸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아기의 몸을 이렇게 세워서 마주보고 이렇게 안아주세요. 아기를 어깨에 올리고 등을 두드리는 이 트는 방식은요, 아기가 잠들어 버려도 부모님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아기를 앞으로 마주보고 수유 쿠션 위에 이렇게 올려놓든 쿠션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마주본 다음에 아기를 이렇게 살살 만지고 깨워주세요. 깨워주시면 아기가 일어날 거예요. 트름을 충분히 하고 잠이 들어야 그 잠도 편안한 잠이 되는 겁니다. 엄마들 배앓이 무섭잖아요. 아기들 배앓이 왜 생겨요? 트름과 방구를 못하면 생겨요. 그냥 유당 불내증 이런 것으로 속역류 이런 것 때문에 배앓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먹고 나서 트름을 시켜주는 것은 모유나 분유에서 공통적으로 부모가 꼭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러나 먹잠을 하는 아기에게 그 잠을 깨워가면서 트름하는 것은 굉장히 고독스러운 일이죠. 그러니 먹놀잠을 해서 노는 동안, 네, 지금 생후 3주 정도 된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놀 순 없어요. 트름하는 동안 깨어있는 것을 놀기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충분히 트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먹놀잠을 꼭 진행해 주세요. 요즘에 수면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일찍 눕히려고 하시는데요. 아기가 누워서 쪽잠만 자고 일어나서 계속 먹으면서 졸고 있다면 우선 안아서라도 푹 재워서 먹놀잠이 잘 잡히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만 2개월 50일에서 60일 사이, 네,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수면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는 거예요. 먹놀잠이 되지 않는 아기에게 무작정 수면 교육을 시작했다가는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우선은 아기가 잘 못 잔다면, 네, 생후 2개월 전에는 좀 안아서라도 푹 재워주세요. 먹놀잠을 못해서 먹장놀을 하는 아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기들 중에는 먹놀잠을 하지 못하고 먹고 바로 잠드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먹고 바로 잠들어도 아기의 섭취량이 적당하고 아기가 또 밤중에도 충분히 잘 잔다면 다행히 그 먹잠은 아기에게 해가 되는 먹잠은 아니에요. 먹잠을 하면서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또 먹고 잠자느라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다시 먹어서 수유텀이 2시간밖에 설정이 되지 않고 수유텀이 점점 늘어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아기가 과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족하게 먹는 경우와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먹놀잠을 학습시켜 주셔야 돼요. 섭취량이 충분한데 먹잠놀을 하는 친구들은요, 엄마들이 낮잠을 푹 재우고 일어났을 때 먹이고 좀 깨워두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면 어느 순간에는 먹놀잠이 됩니다. 그런데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또한 과식이 반복되는 아기들은 좀 서둘러서 먹놀잠을 학습시켜 주셔야 돼요. 아기들은 크면 클수록 낮잠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먹고 수유탐 내내 잠을 자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후 3주, 4주, 5주, 6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점 낮잠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기들이 수유탐마다 최대 1시간 반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또 1시간 이렇게밖에 잠들지 못해요. 그러면 먹는 데 한 30분이 걸리고 그 뒤로 1시간 자고 나면 다시 깨서 울기 때문에 또 먹여줘야 하는 거예요. 섭취량이 부족한 아기들은 한 번 먹을 때 사실 100ml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50ml 먹고 또 1시간 반, 2시간 뒤에 또 50ml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짧은 간격으로 젖병만 한 15개 정도 쓰는 아기들이 있죠. 또 어떤 아기들은요, 너무 많이 먹는데 1시간 반, 2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100을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아기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말 꼭 먹놀잠이 필요합니다. 모유 수유의 경우에는 먹잠놀을 하는 경우에 아기가 전유만 먹게 돼서 물기가 많은 녹변을 싸면서 굉장히 잦은 방귀를 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살도 잘 안 찌는 경우가 있고요. 분유 수유의 경우에는 젖병을 물고 한 50ml만 먹으면 잠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 먹고 과식하는 친구들은 또 유당 과다 증상으로 굉장히 속을 불편해하면서 내 몸을 이렇게 비틀고 엄마들이 봤을 때 굉장히 아기가 표정도 안 좋고 누워서 잠도 못 자고 매우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증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먹잠누를 먹놀잠으로 반드시 바꿔야 되는 이유, 바로 잠영관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서요, 2주 동안은 거의 먹다가 잠들어요. 그것을 전물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젖을 먹다가 잠이 드는 것을 모두 전물잠이라고 하지 않아요. 젖을 먹다가 잠드는 것은 아기들에게 굉장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잠과 연관된 행동이 되어서 유두가 입에 있어야지만 잠이 드는, 깰 때마다 유두를 다시 입에 넣어야지만 잘 수 있는 이 간격이 한 시간마다 유두가 입에 없을 때는 절대 잠들지 못하는, 무조건 유두가 입에 들어와야지 다시 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물잠이라고 해요. 만약에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아기에게 수유를 하다가 수유 중에 아기가 충분히 먹더니 잠이 들었어요. 이것을 전물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아기가 굉장히 편안하게 잠들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9시에 깨더니 젖을 찾아요. 젖을 물리자마자 한 두세 모금 빨더니 다시 잠이 들어요. 또 그렇게 재웠더니 다시 10시에 딱 일어나요. 다시 막 젖을 찾아요. 또 물려놨더니 한 5분 먹다가 잠들어요. 이건 먹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바로 전물잠이라고 해요. 근데 먹잠놀이, 먹과 잠이 붙어있기 때문에 전물잠이 학습되어 아기가 이 전물잠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과 잠 사이에 꼭 놀을 넣어서 먹과 잠을 분리시켜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모유수유하는 엄마들은 진짜 중요해요. 엄마의 유두가 수면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어서, 즉 잠영관이 되어서 밤사이에 아기들은 수면 주기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 1시간마다 깨서 젖을 물거나 어떤 땐 조금 한 3시간 자는데 그 뒤로 1시간씩 깬다거나 한 5시간 푹 자고 나서 갑자기 1시간마다 깬다거나 그래서 젖을 물어야지만 잔다거나 이런 경우가 모두 전물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분유수유의 경우에 먹잠놀은요, 먹고 나서 잠이 들면서 아기가 트름을 하지 못하고 먹는 동안에 젖병으로 유입된 공기들이 소화기관에 쌓이면서 갑자기 초저녁부터 밤사이에 배앓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소화기관에 남아있는 이 가스 때문에 아이가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누워서 잠이 들었다가도 금세 몸을 베베꾸고 허리를 뒤로 제끄면서 깨어나요. 그러면 엄마들은 꼭 아기의 몸을 세워주세요. 아기의 기도가 열리도록 고개를 약간 들어주세요. 네, 요렇게 안아주세요. 네, 허벅지를 구부려서 엉덩이를 약간 뒤쪽으로 빼고 요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또 엄마 앞에 이렇게 안아서 아기띠를 안는 자세로 안아서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아기가 트름을 하거나 방구를 끼고 다시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아기의 소화기관은 미숙하기 때문에 생후 두 달까지는요, 잠자다가 중간중간 트름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트름을 하지 못해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방크를 이용해서 눕혀놨다가 상체를 세워서 점점 공기가 좀 올라와서 트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먹놀잠을 하면 먹고 나서 내 장내가스를 다 배출하는, 내 노는 시간 동안 충분한 트름, 또 먹는 동안 중간 트름, 다 먹고 나서 끝 트름, 그리고 놀다가 추가 트름, 이렇게 여러 번 트름을 할 수 있어요. 트름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잔 트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잔 트름을 할 수 있도록 먹고 나서 아기가 노는 동안에는 여러 번 트름을 좀 시도해 주시고요. 쉬었다가 또 트름해 보고 이러면서 아기의 소화기관이 편안하게 되었을 때 재우면 아기의 수면의 패턴이나 내 수면의 어떤 교육도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먹놀잠을 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확실하게 먹이기, 확실하게 놀리기, 확실하게 재우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엄마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